관심 분야가 지금 딱히 생각하는 게 없어요.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이들에게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고,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.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관심사나 이런 거를 더욱더 키워나가서 그거로 진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. 자동차 더 친해지고 다른 과목보다 재밌고 친구들과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진로를 탐색할 때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은 과정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자동차학교가 그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닐까. 해보고 싶어요. 자동차 부품 개발사가 돼보고 싶어요.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.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미래자동차가 도움을 준 것 같아요.